정건우가 사랑하는 여자가 구은재라며. 그래, 민소희와 구은재는 같은 사람이란 얘기야. 이제 용케도 살아있었구나. 살아서 교민 씨를 다시 유혹한 거야? 왜? 복수 때문에? 아니, 민준 형님이 연락 없이 웬일이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민 사장님 아들도 아니고 민 팀장도 아니고 은재 씨 좋아하는 남자로 왔어요. 강재놈한테 잠깐 얘긴 들었는데, 아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은재 형편도 그렇고, 아 민 사장님이랑 우리 입장도 있는데, 아 사장님 우리를 얼마나 도둑놈으로 아시겠어요? 지금 당장 뭘 허락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저 은재 씨 사랑하고 은재 씨 옆에 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온 거예요. 은재 씨 외롭지 않게 제가 오래오래 잘 지켜주겠습니다. 민 팀장님, 민 팀장님 같으신 분이 내 딸을 좋아해 준다면야 우리야 더 바랄 거 없이 기쁘고 고맙죠. 톡 까놓고 사장님 아들만 아니었어도 눈 딱 감고 욕심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송충이는 갈잎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알아요. 소희 아가씨 잃고 가뜩이나 힘든 사장님한테 금쪽 같은 아들을 뺏어올 순 없네요. 아 왜 뺏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은재 씨랑 평생 효도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어머니도 은재 씨 좋아하시고 친딸처럼 사랑하셨어요. 딸로 사랑한 거지 며느리로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은재 자격 없는 거 애미인 내가 더 잘 알아요. 원수놈이랑 한방 쓰는 내 자식한테 민 팀장님 달랄 염치는 없네요. 민 팀장님, 민 사장님은 우리한테 하느님 같은 분인데 그분 마음 아프게 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머리 검은 짐승이라도 이건 안 되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은재 씨 행복만 생각해요. 은재 씨만 행복할 수 있으면 어머니하고 다툴 각오도 돼 있어요. 저 때문이라도 은재 씨 꼭 돌아오게 만들 거예요. 하루빨리 그렇게 되도록 다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서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민건우 씨. 그쪽은? 민건우 씨 사랑하는 사람 집이 여기였어요? 듣자하니 오늘 사랑하는 여자 집에 인사 간다던데 왜 구은재 집에 왔을까요? 민건우 씨랑 사랑하는 여자는 민소희인데 그렇다. 민소희랑 구은재는 같은 사람이란 건가요? 아니 이 년이 지금 뭐라고 시부렁거리는 거야? 너랑은 더 이상 일 없으니까 얼른 여기서 안 꺼져? 구은재 살아있죠. 구은재 민소인 거 맞죠?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요. 전 회장님 심부름으로 구강재 실장을 만나러 온 것뿐이에요. 인천현장 자재 일체를 구 실장님이 대우 계시거든요. 저 민 팀장님, 이거 시덥지 않은 말에 대꾸할 필요 없어요. 바쁘실 텐데 얼른 가서 일 보세요. 자재 걱정은 마시고요. 예, 그럼 저 네, 그만. 그래. 네. 들어가세요. 거짓말하지 마. 다들 짜고 날 속일 모양인데 그런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구은재 살아있잖아. 구은재 민소이지? 말해. 사실대로 말해보란 말이야. 헛소리 집어치우고 얼른 돌아가. 그럼 왜 정교배를 풀어줬을까? 그렇게 못 집어넣어 안달하더니 왜 경찰에 들어간 정교배를 풀어줬어? 말해. 내가 납득하게 설명해보란 말이야. 큰 돈 앞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더라. 정 회장이 3대가 놀고 먹어도 남을 만큼 돈 찔러주고 평생 일 걱정 안 하게 해준다는데 없는 놈이 눈 돌아가지 않겠어? 그딴 놈 잡아 넣어봐야 우리 언제 살아 돌아올 것도 아니고 그렇게라도 보상 받아야지. 들어가세요. 그래, 2년 다시는 얼씬거리지 못하게 대문 앞에다가 개조심이라고 쓰지 말고 칼치조심이라고 써놔. 나쁜 년. 가세요. 아니야, 거짓말이야! 내가 속을 줄 알고! 민소희가 구은재인 걸 다 알고 있다고! 얼른 문 열어, 얼른! 나한테 발각돼서 개꿀되기 전에 다 떨어놓으란 말이야! 왕비가 준 독사과를 먹은 공주는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일곱 난쟁이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왕자님이 아름답게 뽀뽀를 하자 공주님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언니, 독사가 먹고 잠들면 왕자님이 뽀뽀해줘요? 원래 동화책에 나오는 왕자님들은요, 죄다 여자 밝혀서 공주만 보면 뽀뽀해서 깨워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도 그렇고 백설 공주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보모! 아, 동화책 있다 말고 어디 가요? 보모! 얼굴 좀 어때? 걱정돼서 들러봤어. 아유, 보모 몰라. 웬만한 교통사고보다 충격이 더 심하다니까. 아휴, 나도 밤새 머리가 욱신거려서 한숨도 못 잤어. 뭐야? 잠을 못 자도 그 머리통에 받친 내가 못 자지. 자기가 못 잘 게 뭐가 있어? 아주 그냥 집채만한 돌덩이에 깔려도 이렇게는 안 아플 거야. 아니, 그럼 내 머리가 돌덩이다 이거야? 나 이래 봬도 우리 집에서는 머리가 작아서 팔등신으로 통해. 아유, 다들 그만해. 그러다 또 싸움 나겠다. 근데 집안이 왜 이렇게 조용해? 뭐 손주놈은 자고 고모는 뭐 하나 봐. 우리 오랜만에 한가한데 그림 공부나 좀 할까? 정말? 가자. 방금 민 팀장이 인사 왔었는데 애리 그년이 어떻게 알고 쫓아왔더라고. 민소희가 구은재인 거 다 한다고 악다구니를 하는데 다 들통나는 줄 알고 아주 그냥 심장 저려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잘 둘러대서 돌려보냈어? 저 민 팀장이 저 회사 심부름 맞다고 둘러댔는데 안 믿는 눈치더라고. 아, 저 그나저나 정말 민 팀장이 너 좋아하는 거 정말이야? 아니야, 그런 거. 엄마, 저 손님 오셨어. 내가 나중에 전화 다시 할게. 들어오세요. 오셨어요? 잘 있었어? 나 누군지 기억하지? 그럼요. 엄마 친구분이시잖아요. 엄마 소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네. 샵 구경 왔어. 샵이 아주 생각보다 크네. 이 정도 샵이면 매달 수입이 만만찮을 텐데 왜 이렇게 맨날 돈 없다고 엄살인지 몰라.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야, 차는 됐고. 여기 샵은 하루 순이익이 어느 정도 돼? 여기 깔고 앉은 땅값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쪽 문제는 제가 잘 몰라요. 경영은 엄마가 다 알아서 하시니까요. 그래? 아, 시어머님은 잘 계시지? 백여사 말이야. 시어머님이 잘해줘? 그럼요. 백여사 성격 보통 아닌데 긴장해야 될걸? 뭐 어쨌든 이렇게 양쪽 집안이 다 아는 것도 인연인데 우리 언제 식사 자리 만들까 봐. 다 같이 만나면은 재밌지 않겠어? 안 그래? 나 그만 갈게. 아, 백여사한테 안부 전해줘. 아, 백여사도 그쪽이 진짜 소희가 아니라는 거 알아? 소희 대신에 이방한 딸인 거 모르는지던데. 네? 운 좋게 내 친구 딸이 백여사 며느리가 돼서 앞으로 재밌는 일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안녕. 친구 딸? 그럼 저 사람이 민 사장님 친구라고? 안녕하세요. 누구? 여기 빌라 뷰티샵 직원이에요. 사장님께서 전화번호 좀 알아오라고 하셔서요. 내 전화번호? 자기 엄마한테 물어보면 알 텐데. 고마... 그래, 민 사장님의 친구라면 분명히 민소희 패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민소희가 진짜 구은재라면 민 사장님의 친딸이 아닐 테고. 방금 엄마 친구분 다녀가셨어요. 샵을 꼼꼼히 살피시는 게 그냥 대충 끝낼 거 같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당장 만나서 해결 볼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말고 일 봐. 제 일 때문에 더 이상 큰돈 잃을 순 없어요. 이게 왜 네 일만이라고 생각해? 내 인생을 짓밟은 사람을 벌하는 일인데. 내 아버지 땅 되찾기 전엔 모든 걸 완벽하게 숨겨야 돼.